나주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제 나스닥이 결국 못 버티고 FOMC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10분봉으로 자세히 보시면요, 이상해요 모양이. 예,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시면 떨어졌네, 에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올라갔다 내려갔습니다. 예, 제 의견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예, 개인이 그렇게 올렸다 내렸다 할수 없어요 절대. 기관들이 자금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글로벌 모든 주식시장과 투자시장은요, 개인의 힘이 미칠 수 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주의하셔야 되고 기존의 투자 원칙이 안 통하는 시장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년 고정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한 2년짜리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만기금리. 자, 이제는 어제를 기점으로는 아닌데 최근 분위기로 봐서는 여러분 닷컴버블을 대비하셔야 돼요. 네, 지금 상황이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침체를 확정 지으려고 연준 발언 자체가, 예, 여기서 만약에 금리를 멈칫해서 안 올리면 인플레이션 다시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가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겠다라는 것 같아요. 무조건 그냥 찍어 누르겠다. 그래야지 아무 탈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반등이 연말까지 나온다 해도 강하게 올라가는 거랑 살살 올라가는 건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런 정도면 세게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올라가는지를 한번 지켜보셔야 되고, 자, 닷컴 버블을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자, 요식이죠. 요식인데 금리 특징이 좀 있어요. 우선은 금융위기 때를 보겠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여러분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죠?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죠?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경기가 좋을 때 보통 금리를 올립니다. 올렸다가 떨어뜨리면서 침체가 와요. 그럼 주가를 보면 금융위기 때도 이거 시스템 위기였지만 금리를 올려도 주가가 그렇게 빠지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상승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때 그럼 또 역시 금리를 뭐 올리려다가 말았죠. 그러다 내렸는데 당연히 돈을 풀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최근엔 그런데 그럼 과거엔 어땠냐 한번 보자는 거죠. 요게 90년대입니다. 90년대 그때 상황도 금리를 올렸어요. 금리를 올리고 그러니까 침체가 왔습니다. 예, 결국은 한 4, 5년 금리 올리니까 어려워지니까 다시 침체가 발생했는데, 자, 요게 하락했네요. 요게 하락했죠. 근데 타이밍을 보면 금리를 올린 다음에 내릴 때 침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먼저 올렸기 때문에 어려워졌죠, 경기가. 그러면서 침체 때 내려갔는데, 닷컴 버블은 이거랑 반대예요, 사실은. 금리를 여기 올립니다. 이렇게 올리죠.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됐냐? 계속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올리고 난 다음에도 계속 주가가 올라가다가 내리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그냥 바로 이렇게 꺾여 버렸어요.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금리 올리기 시작하는데 예, 바로 꺾여 버렸죠, 우리는. 미리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선반영이라고는 할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선반영은 안돼 있어요? 금리가 예, 4%대, 5%대까지는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는데 침체에 대한 선반영까지는 안돼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닷컴 버블 때 분명히 금리를 올리다가 내렸으면 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주가가 못 올라갔습니다. 못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거와 데자뷰로 보시면 지금 상황이 상당히 비슷하다. 예, 채권발 그리고 글로벌발 다 채권에서 지금 기인한 문제죠. 예, 시스템 위기들이 보이긴 한다라는 거죠. 확정적으로 발생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예, 절대 마음 놓을 상황은 아니다. 예, 단기 반등은 저는 아직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근데 지금 어제부로 위험해졌습니다. 어제부로 경고등이 켜졌어요. 이유는 자, 주봉입니다. TQ 주봉에서 볼때 여러분 이 선이요. 자, 17.4 라인인데 내려왔다가 반등했죠? 그러면 반등을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못하고 요 위도 어려운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뚫고 올라가긴 힘들지만
그래도 어찌저찌 분위기 좋으면 뚫을 수 있었는데 이게 다시 이렇게 내려갔죠. 자, 이 선은 뭐냐? 과거를 보겠습니다. 쭉 가보시면 코로나 때 여러분 이 선에서요 개파락으로 떨어졌어요. 예, 살벌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가격대냐? 예,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는 가격대일 겁니다. 요 위쪽만 해도 어떻습니까? 예, 그냥 장대연봉으로 내려왔죠? 그러다가 옆으로 횡보하다가 갑자기 그냥 쭉, 이건 던진 거예요. 개인이나 사람, 기관이나 다 던졌겠죠? 그러면서 공중부양 한번 한 다음에 그대로 밑으로, 예, 뭐, 격하게 표현하면 처박아 버렸거든요. 여기 안 내려가는 게 좋은데 지금 여기 걸렸어요. 예, 여기서 반등, 저는 꼭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거 연말까지라도 갑니다. 여기서 밑으로 내려간다?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거기다가 그 전에, 예, 미중무역전쟁일 때 고점 부근이었단 말이에요. 여기가 딱 고점입니다. 정확하죠? 예, 맞춰도 이렇게 맞추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가격대 라인인데 어제 밀린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누군가가 포기를 했던가 아니면 빨리 포기하라고 여기까지 밀어붙였던가. 예, 저는 밀어붙였다고 봅니다. 예, 기관들이 딱 고선까지 어디 한번 니네 파나 안 파나 볼게. 그러고서 쭉 던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파셨습니까? 매도하셨어요? 아, 저도 매도 안 했거든요. 예, 개인들이 안 파는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나 모르겠어요. 자, 이상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예, 어제,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떨어졌다. 그래서 이상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90분봉에서 볼 때, 어제 여기 시작해서 그냥 쭉 밀렸죠? 예, 쭉 밀려서 지금은 이렇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프리장에서. 90분봉으로 보면 그냥 쭉 밀린 것 같잖아요. 이거 새벽 4시에 그랬어요. 여기 보이시죠? 새벽 4시. 예, 3시에 발표 나고 4시에 밀렸는데, 근데 하락하다가 어땠습니까? 예, 감아 올렸단 말이에요. 돌파해서 올려갔다는 거죠. 아니, FOMC 발표하는 거 뻔히 알고, 예, 어제 새벽 3시 정도 했을 겁니다, 발표를. 근데 왜 올라갔냐는 거죠. 이거 왜 올라가요? 예,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샀다가, 근데 개인들이 저는 안 샀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도 별로 안 샀거든요. 예, 발표 나고서 사야지 하고 눈치 보고, 기다린 건 아니지만, 예, 잤습니다. 근데 걸어 놓기는 했어요. 근데 윗가격에 안 걸어 놨다고요. 혹시 떨어질까봐 아래 가격에 걸고 잤는데, 예, 누군가는 샀다가, 이거는 우리가 그 물총 쏠때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고무 물총. 물을 어떻게 해요? 예. 확 쏟으려면 쭉 짜야 되죠. 예. 쫙 짰다가 또 물을 스포이드, 물을 빨아들이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 꽉 눌렀다가 예, 물에다 대고 쫙 펼쳐야 되죠. 그냥 그런 느낌이 너무 든다. 이거를 개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 이렇게 올리는 걸 개인이 할수 있나요? 그것도 단지 1시간 반. 예, 90분 동안 이거를 다 끌어올렸어요. 19.5에서 20일까지. 근데 그걸 다시 예, 원위치는커녕 이 밑으로 내렸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장, 예, 어려운 장입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예, 제 원칙인 M밴드 하단에 갔기 때문에 또 매수를 할 겁니다. 예, 뭐 현금 보유하신 걸로 매수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올라갔었잖아요. 분명히 올라갔어요. 예, 여기서 요쯤에서 이제 시작한 거죠. 21이평 지지하는지 보자. 검노선 위로 가는지 보자 했는데 안 됐죠? 예, 안 됐으면 이거 하락으로 보는 거 맞죠?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데 하락할 거면 그냥 이렇게 가지. 굳이 예, 굳이 여기까지 올렸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평선 여기 다 부딪히고 그다음에 M밴드 다 닫고 제가 이 S밴드 시스템이 맞는지 확인시켜 주려고 이 TQ가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은 여기 가서 M밴드, S밴드 다 닫고 나서 다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 M밴드 하단까지 이렇게 내려온 걸로 볼 때, 이 개인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저는 뭐 이렇게 한번 밀고 나서는 더확밀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모르죠? 예, 매도를 해라. 또는 공매도를 수익을 내기 위해선 한번더 밀어낼 수도 있으니까, 예, 잘 참고하셔서 지금은 급하게 하실 이유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똑같아요. 예. 10분봉에서 볼 때, 요건 S&P 500의 3배죠. 6%. 자, 뭐, 내려갔다가 M밴드 닿고, 그죠? 300일이평선 따라서 못 뚫고 올라갔으니까 조정받고, 그러다가 올라갔는데 M밴드 닿고 다시 떨어지고. 예, 이 라인을 따라 보면 주가의 움직임이 저는 보이기 때문에, 막 이게 떨어진다고 뭐 엄청 막 공포스럽고 그러진 않습니다. 사실. 예,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만큼 떨어지면 자리를 잡겠구나. 여러분 산 같은 데 가시면 정상까지 가는데 처음에 갈땐막 힘들어 죽잖아요. 몇 시간 걸리는지 모르고. 근데 두세 번 가본 산은 어떻습니까? 이제 2시간 반 걸리니까 1시간 반 갔으니까 이제 1시간 남았어. 마음 편하시죠? 그래서 산 올라갈 때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예요? 어디까지 왔어요? 다 왔어요. 그러고 나서 올라가 버리면 한참 가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아시면 좀덜 공포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시라고 하는 거고. 자, 저는 유다우를 조금 사고 있다고 했죠. UDOW. 그래서 어제 4.68 빠졌습니다. S&P 500은 7.59. 그 다음에 TQQQ는 10.34. 예, 이 변동성이 여러분 너무 좋으시겠지만 조금은 조심하실 필요 있어요. 예, 같이 하락을 해도 좀덜 떨어지는 애들. 예, 이런 애들로 지금은 투자해 놓으시는 게, 뭐, TQ 사나, 예, UDOW 사나, 예, 내 돈이 뭐더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포트폴리오로, 그리고 UDOW, 유다우를 샀다가 수익 나면 매도하세요. 예,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TQ가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지니까, 예, 6일 좀 사놨다가 나중에 혹시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가 좀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얘가 더 떨어지고, 그러면 이거를 매도해서 얘를 사면 되죠. 그럼 더 저점에 잡으실 수 있으니까, 우리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섞어서 매수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제 당연히 마이너스가 났겠죠. 그리고 나서 오늘 국내장에서 복구를 조금 했는데, 그래도 한번 빠진 건참 복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TQ는 488주에서 예, 495주를 좀 사졌어요. 그리고 예, SQ가 마이너스 2%대였는데 7.57까지 그냥 올라갔죠. 그러면서 자동 주문 건 거에서 이렇게 매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이 났기 때문에 프리장에서 좀 매도를 했는데, 제가 프리장에서만 매도를 한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자동 주문 걸어 놓으면 저는 매도도 같이 걸어놔요. SQ를 계속 중간에 입절로 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4시 25분, 새벽 4시 25분부터 그 사단이 난 거거든요. 예. 여기서 57.5 걸고, 여기 이제 3시 53분부터네요. 네, 3시 53분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해서 익절이 됐죠. 익절이 일부 되고, 그 다음에 또 사지는 거예요. 53분에 56.4에 사지고, 57에 사지고, 57.5에 사지고. 그리고 여기서 끝났냐? 아니죠. 네, 4시 25분에 또 매도가 돼서 익절이 또 됐죠. 그러니까 여기 산 물량을, 예, 수익으로 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사는 거죠, 이렇게. 54.7, 58.2, 59까지 해서 여기서 끝났냐? 그것도 아니죠. 한번더 갑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자는 동안 참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SQ로 수익이 나서 익절돼 있긴 한데, 예, 찜찜하죠. 예, 그런 건 별로 기분이 좋진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동 매수 잘 걸고, 어떨 때 보시면 그런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매수는 했는데 수익 났는데 다음 날 됐을 때 전환돼서 또 마이너스 되더라. 예, 그거는 이렇게 일부분을 중간 주문 매도를 안 하셔서 그래요. 근데 아예 인버스 배팅을 잡는다, 내가. 그러면 끝까지 인버스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그런 분들은 이제 프로 수준인 겁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롱주의자라, 예, 숏을 그렇게 강하게 잡진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위험이 이런 거죠. 시장 신뢰가 무너지는 것들이 약간은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흥국생명, 외화신종자본증권, 한마디로 이렇게 자금을 조달을 했죠. 그러다가 만기에 갚아야 되는데 못 갚는 거예요. 그걸 이제 콜옵션 행사한다 그래서 중간에 갚으려고 했는데 갚지를 못하면 흥국생명이 요거를 이제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자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4.475에서 6.74로 갑자기 뛰어버려요. 그러면 1, 2만 원, 1억, 2억 빌린 게 아니겠죠. 예, 1년 이자만 해도, 예, 진짜 뭐 무지막지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돈을 못 빌리는 것도 문제인데, 빌린 이자마저도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기업뿐 아니라 진짜 전 세계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을 수 있다. 이게 제일 저도 신경 쓰이고, 그래서 시스템적인 위기는 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장은 근데 반대로 생각보다 잘 버텼죠? 오늘 거의 지수는 좀 밀렸는데, 종목들은 또 아주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실수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요게 이제 10월 말일자, 31일자에 신용잔고인데요. 지금 고객 예탁금도 뭐 절반 됐습니다. 거의 70조 되던 게 이제 48조. 그리고 신용잔고가 이제 16조, 24조, 26조까지 갔던 게 16조니까 상당히 많이 내려왔거든요. 예, 이 정도면 신용이 정말 많이 줄은 겁니다. 예, 코로나 때는 뭐 여기까지 내려갔었지만 한번 내려가고, 그 다음에 평상시 수준으로 이제 돌아왔다. 아직까지도 신용은 많았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그냥 안정화된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10월 한달 동안 지수가 버텨준 이유는 외국인이 사줬잖아요. 예, 외국인이 4조 3천억 정도를 샀고, 지금 개인이 열심히 팔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팔면 안 됩니다. 예, 외국인이 살 때는 같이 사주지는 못할 망정 팔지는 않고 갖고 가야 반등을 조금이라도 혜택 보고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팔면 진짜 떨이로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TQ도 마찬가지고 국내 주식도 반등했을 때 줄이는 건 맞을 수 있는데, 현금 있으시면 뭐 굳이 줄일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만큼만 해놓으세요. 일정 부분만큼만 현금을 만들어 두시고, 나머지는 그래도 최대한 발 담그고 있어야 됩니다. 물에 발을 담궈야 이 물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그리고 언제 물이 빠지는지 알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요 2차 전지입니다. 2차 레버리지. 빠지나 싶었는데, 이게 오전에 캡처한 거라 그런데, 오후에 또 이렇게 쭉 올라가서, 한 5, 6%대 또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추락하는 주가를 2차 전지가 하드캐리 하고 있거든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멱살 잡아서 올리고 있으니까, 국내 주식은 2차 전지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여러분, 2차 전지가 우리나라의 반도체에 버금가는 이제 수출품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시장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이렇게 안 좋은데도 삼성전자가 다시 상승하는 이유는 반도체가 좋아질 거니까 삼성전자를 사자,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외국인이 싸니까 사는 겁니다. 싸니까 한국을 사는 거죠. 한국 지수를. 중국이나 대만 지금 전쟁 위기니까 매수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머징에 대한 자금을 줄이진 않았고, 그럼 어딜 사지? 한국인 거죠. 그럼 바이 코리아. 그럼 거기서 뭘 사지? 작은 거 코스닥 안 삽니다, 절대. 네, 삼성전자 사는 거죠. 배당도 빵빵하겠다. 네. 원달러 환율 계산하면 상당히 낮은 밸류에이션의 저평가 구간이니까 그래서 사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니까 사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주도주는 결국 실적이 나오는 주식들로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요거는 이제 IDP라고 제가 지금 멤버십에서 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것도 이제 조금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멤버십에서 기존에 안내드렸던 히림 오늘 23.27. 요거 상한가 같습니다. 27%, 28%까지 오른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여기서 매도를 했죠. 예, S밴드 딱 닫고, 23.27 됐을 때, 26% 올라갔을 때딱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떨어져서 조금 더 내려가면 다시 살 거고요. 여기 보시면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서 매도를 했어요. 어제 매도를 했죠. 그래서 오늘은 내려가길래 좀 샀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은 너무 이렇게 고집부리시지 말고, 장기 우상향을 믿는 것도 좋은데, 그거는 결과가 말을 해주는 겁니다. 안 가본 길은 아무도 알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일수록 투자자들은 좀 열린 마음으로, 너무 한쪽만 보지 마셔라. 그리고 제가 양방 계속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어제도 오를 것 같지만 결국 떨어졌는데, 제가 오른다고 생각하고서 오르는 쪽에만 베팅했으면 손해를 봤겠죠. 그러나
떨어져서 당하는 손해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SQ로 어느 정도 뭐돈 10만 원이라도 복구를 했고, 또 국내 주식에서도 이렇게 오르는 걸로 충당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투자는 결국은 내 역량만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역량 키우는데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시장 겪기 어렵잖아요. 보통 우리가 주식하면, 예, 상도 타보고, 예, 꼭지도 가보고, 그 다음에 깡통도 차봐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사이클이 통상적인 경기 사이클에서는 5년 정도 나와요. 이래야지 경험할 수 있는 거, 여러분 2년 만에, 예, 3년째죠? 2020년부터 22년, 2년 동안 다 겪으신 겁니다. 예, 대단한 경험이고요. 이게 2023년 이때쯤까지 가면 여러분의 한 파고, 예, 산과 골짜기를 전부 다 경험하신다. 그럼 이 경험을 어디다 바꾸겠습니까? 누구랑 바꾸겠습니까? 아니죠. 올고지 내 경험, 여러분의 경험이니까 이것들을 활용해서 경기 침체가 3년, 5년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반등은 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노려서 지금 우리가 이 물에서 발 빼지 않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의 LOC 매매 표입니다. 뭐 복잡하게 하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걸어두세요. 저도 이거 어제 저는 요거보다 조금 더 정밀한 걸 쓰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표로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사진 거잖아요. 예, SQ도 사지고 TQ도 사지고 그럼 어쨌든 저는 수익이 났으니까 예, 여러분들도 이렇게 양방향에서 듀얼로 수익 내는 포지션을 저는 꼭 구축하셔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TQ, 그 다음에 JPI 필요하신 분들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SCHP, 속슬, 아, 요게 조금 오르나 싶었는데, 그쵸? 좀 빨리 올라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TCL, SQQQ까지 가격 이렇게 올려드렸으니까 잘 활용하시고, 오늘은 부디 쇼커버라도, 예, 바닥 한번 세게 쳤으니까 또 한번 올려주는 맛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예, 좋은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